아직 공부의 줄이 끝나지 않았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그냥 건물들이 보일 때 얕은 건물이 아니라 조금 건물이 좀 예를 들어서 학교라도 이렇게 건물이 앞에 좀 괜찮은 건물도 보이고 해외 운도 없잖아 있고 본인도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내가 조금은 외로운 발자리들로 혼자서 나름대로는 누구는 무서워서 못 가고 집 떠나기지 못 가고 못 가는데 본인은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을 거야. 공부라 그러면. 왜냐면 나의 명예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사람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여성으로 살아를 가려고 애쓸 거란 말이야. 근데 본인의 사주에 발자가 나름대로는 외로운 사주 발자가 있다 보니까 너도 나름대로는 고력이 많아. 나이 어린 거 치고는 또 집안으로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걱정도 없잖아 있고 그다음에 나는 누구보다 그냥 내 스스로가 부모님한테 걱정도 안 주고 싶고 그래서 혼자 외로운 좀 사주 방황을 해야 돼. 그 방황이 다른 방황이 아니라 만약에 지방에 있으면 한양으로 올라와야 되고 한양에 있으면 지방으로 유학을 가야 되고 지방에서 한양으로 유학 가야 되고 한양에 있으면 서울에 있으면 내가 해외로 가고 싶은 부분 꿈도 있어 없잖아 있어야 되고 공부의 줄이 아직 안 끝났어 너가 그래서 펜때를 아직 놓지를 못했어 또 펜때를 놓고 직장을 간다고 해도 다시 너는 학업을 내가 아 부족하구나 느껴서 네 스스로의 이 나만의 자신의 만족을 못할 때 그때 너는 다시 학업을 다시 뭘 자격증을 따든 유학을 갔다 오든 막 아마 그거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많다. 연애도 유난히 되면 궁금은 한다지만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왜 만날 자는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결혼할 자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만나는 남자를 네가 되게 까탈로운 거야. 까탈아. 까탈롭다고. 이 남자 저 남자 안 만나. 언니야. 그지? 그리고 너 내가 이왕이서 만날 거면 서로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박사를 냈어 그럼 너는 박사 거기에서 그 분류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둘이 살아가고 싶은 이런 게좀 없지 않아 있어서 완전히 틀린 이건 못해 그래서 아직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 언제 결혼해요 이거 물론 그냥 궁금한 거야 그러니 지금은 너가 학문이 아직 안 끝났어 돈 벌고 싶은 것도 아직은 안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 때 배우고 싶을 때좀더 배우고 내가 그게 설사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아직까지는 20살 이제 후반까지는 너가 공부의 운이 열려져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노력을 좀 해라 왜냐면 노력을 무척이나 하는 언니다 정말에 남들 그냥 이렇게 갈걸 너는 넘기지 못하고 한 번을 더 보는 스타일이야 불안도 하고 어떤 거에 뭐좀내 스스로에 대해서 확고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좀 더딜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못 믿는 이런 게 살짝살짝 들어와. 그러다 보니 나는 우리 언니가 공부의 줄을 조금 많이 갔으면 좋겠어. 금전은 언제든 벌수 있다 생각이 들고, 공부는 언제든 할수 없다 생각이 드는 게 언니야. 그래서 달려볼 때 달려보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자, 어떤 거에 있어서도 보니, 자유로운 사람이야. 되게. 막 움직여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가만히 앉아서 일도 해야 되지만 남들보다도 두 배를 일해야 성과가 나오고 남들보다 공부를 두 배를 내야 그게 결과물이 나오고 그래 응? 그거는 내가 올해 무척이라 좋아서 올해의 계획이 앞으로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앞으로 내년 후년 그 후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운세가 있으니까 올해 생각 잘 정리해서 그 길로 나가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아무리 바라글 네가 돈을 벌라 그래 돈을 벌 수가 없는 너의 운세이기 때문에 자 학문을 그대로 이고 가라. 응? 그랬으면 좋겠어. 맑고 순수하다. 근데 너도 너만의 욕심이 있어. 그리고 정도 끌리긴 해. 근데 아무나한테 정을 주진 않아. 너가 가족 외에 있는. 그지? 맞아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잘 살아서 우리끼리 가족끼리 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한테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이게 뭐 우리 이제 내가 집이 대가 끊겼어. 어떤데요? 니네 집이 남명이 없어 맞아요. 대가 끊겼어 그 다음에 니가 남자의 운세를 살아가야 돼자 되게 왜소하잖아 아 물론 내가 지금 누구 앞에도 말할 게 아니지만 자 왜소하다 왜소한 거 지금 깡이 있어 니가 되게 성격 좀 세. 깡이 있어 그리고 왜소한 거 치고는 앵간한 거에 넘어가지 않아 그냥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딴 사람 앞에서 너는 눈물 안 흘려. 그 되게 냉정함도 있어.
그 사회생활에서 할 때는 좀 유암도가 믿는 척이라도 조금 가야 너가 어떤 정보를 얻든 좀 시기 질투 이런 게 없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할 거 얘기해 주는 거야. 다른 거 다 좋아. 그리고 어떤 교수님이 됐든 뭐 박사님이 됐든 너가 스스로가 누군가 앞에서 또 뽐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 임의용 쪽으로가 아니라 강단에 쓰든 연구를 하든 논문을 쓰든 뭐가 너가 그냥 한 자리라도 어떻게든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내 일, 나의 일, 본인의 일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 한국길로 가. 크게 너가 건강을 해치는 것도 없고 잘 먹어. 예민하다 보니까 못 먹어서 그래. 너도 예민해 은근. 맞아요. 엄청. 예민해. 안 예민한 척하는 거, 너 아는 사람은 예민한 걸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은 어머 저 순수하다 이렇게 뿐인데 언니가 갖고 있는 나만의 내가 근데 더 자가 진단을 잘 내린다 너가. 그러다 보니 자가 진단을 내리다 보니 어쩔 때는 앞으로 나서고 싶은데 주성거리는 것도 있고 내가 할 수 있을까도 싶고 좀 내가 몸이 왜 써야 되는데 깡다운 있고 대도 있지만 어쩔 때는 나이에 버거움도 들어올 수가 있어. 그거에 대한 어떤 내가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고 갔으면 좋겠고 또 심리 쪽으로 가도 나쁘지는 않아. 언니야, 언니가 예술 쪽. 근데 예술을 내가 재준 부릴 순 없어. 제가 미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준 부릴 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수가 됐든 나중에 교수 자리를 가든 교사 자리를 가든 공부를 하고 네가 화가로 클 순 없어. 내가 재주 부릴 수는 없다 그랬어. 대신 얻어 강단에 쓰고 빨리빨리 바꿔 그러니까. 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나온 지 세지만 내가 그림을 나타내지만 나중 되면 명예를 가지고 너가 돈에도 치우칠 거란 말이야. 분명히 지금은 아니지만 치우쳐. 그러면 공부해. 유월 갈 수 있으면 가 해서 내가 뭐 나중에 와서 강사 자리가 됐든 길을 걸어 갔으면 좋겠어. 나중에 돈 벌라고 학원 차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여태까지 삼수를 하고 다 예비 받고 다 떨어졌고 이제 재작년 한 1년 반 전부터 유학 준비를 했는데 원래 가려던 학교가 이제 과가 없어지고 새로 또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올해 내가 마음 먹은 거라 그게 다 내년도 후년도 아니 그 나이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아무튼 알아들어. 내년도 후년도 이거에 대해서 네가 펼쳐질 수가 있다고. 그동안에는 벌써 이 나이면 얘야 졸업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치? 저는 근데 봐봐 학문을 못 났다고요. 아직 봐봐 올해 20살 후반까지 네가 학문을 가야 된다고. 남들 돈 벌 때 네가 지금 돈 벌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가 나온 게 공부가 아직 안 끝났다고. 네. 근데 이상이 너무 높았다. 그래서 단점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것만 네가 알고 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 아니야. 그리고 주눅이 들진 않았어. 그렇지만 내 스스로의 시간이 너무 지금 아깝다고 조급함 느끼지 말고 나는 빨리빨리 본인의 미래의 틀을 빨리 바꿔서 자 일단 들어가서 공부를 끝내고 뭘 한 다음에 다시 내가 거기서 에이스가 되고 수석이 되고 뭐가 된 다음에 얘기들을 하자. 응? 이대로 있다. 애는 똑도 없죠. 아 그렇지. 공부를 해도 남들보다 두 배로 해야 된다고. 일을 해도 남들보다 두 배를 해야 된다고. 그치? 근데 아이고야 박사 따겠다 학사 이게 안 돼.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수는 가서 자 빨리 바꿔서 갈 수 있는 걸 가. 한국에 있으면 내가 왜 유학을 가라겠어. 한국길에 있으면 눈치를 많이 보고 네가 가고자 하는 학교는 못 가고 그러면 또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겠지. 미안해. 그럼 고졸이네. 그치. 근데 언니는 내가 그럴수록 더 내가 인생이 저 왜 이럴까 이렇게 꼬일까요. 근데 못 놓는다고. 빨리 바꿔. 인생의 전환점 빨리 바꿔. 그리고 내가 아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재주를 못 부려 화가가 되고 막 할 수 없어. 그럼 그거를 연출된 내가 영화 연예인이 될 수는 없어. 영화를 찍을 수는 없어. 지금 거기에 뭐 연출이 됐든 뭐 감독이 됐든 뭐 조명이 됐든 카메라가 됐든 그 연관된 걸로 빨리 틀을 바꿔. 언니야 이건 돼. 똑똑죠. 근데 머리가 지금 멈췄어. 다시
마음에 스스로한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진로를 위해서 가셨으면 좋겠어. 흥도 있는 언니야. 근데 예민하지 마라. 까탈롭지 마라. 자,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날 거야. 그건 좋은 내가 돼야 되겠지. 그치? 너 아무나 만나고 결혼 안 해. 응?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벌써부터 첫사랑부터 시작해서 몇 명의 남자를 거쳐야 되는데 너의 팔자를 보면 삼재가 들어있다. 작년부터 삼재다. 그리고 네가 솔직히 욕심을 좀 부렸어. 응? 나름대로는 이제 이 뭐 재수할 때부터 욕심을 좀 부렸어. 근데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까지도 가지 않았어야 되는 걸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좀 그 욕심을 내려. 그래서 시간이 가는 것보다 시간이 가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 노력해서 그걸 다시 뭐 편입을 하든 뭐를 하든 가는 게 너한테 길로가 맞아.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내년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정도에 뭔가 움직임도 그렇고 올 후반도 뭐 빨리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쪽으로 본인이 그렇게 내 인생의 틀을 인생의 미래의 길을 바꿔서 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유학을 갈 거예요. 근데 걱정인 거는 제가 24이고 저도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공부를 좀 길게 하길 원하는데 저는 이제 앞에도 못 갔잖아요, 아직은. 근데 그거를 저희 부모님께서 뒷바라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 나이가 굉장히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금전적인 부분도 걱정이 돼요. 지금과 내년이나 후년 가면 금전줄 막혀서 유학길도 못 올라. 네가 그렇게 내년이요? 내년 후년 쪽으로 내년 후반기 쪽이나 내후년을 밀어버리면 너가 금전줄이 막혀. 연세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너를 못 가르치진 않아. 앞으로 3년 정도까지는. 그럼 봐봐.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 생활비 네가 벌어.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 생활비 네가 벌어서 학업을 가. 네. 다들 그렇게 공부해. 그러니 내 아끼는 내가 가자 싶어서 가. 네, 우리 언니 부모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본인한테 기대치가 너무 커. 그리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또한 이렇게 돼야 여자가 이렇게 돼서라도 시집에도 잘 가고 저 아니면 밥벌이에도 하고 막말로 요만한 딸이든 요만한 집이든 있으면 본인 공부시키려고 이걸 죽일 거야. 그러면 되게 감사하잖아. 그치? 그럼 봐봐. 내가 꿈이 언니가 너무 먼 꿈을 꾼 건 아니야. 근데 좀 내가 이상을 쳤어. 요즘 좀 내려왔으면 벌써 네가 늦긴 했지만 뭐 내년 내후년 졸업반이에요 이렇게 나올 때는 너는 지금부터 시작이잖아. 너무 아깝잖아. 그치? 거의 한 5년을 4년을 그치? 늦은 만큼 더 이 양 물고 나갔으면 좋겠어. 이대로 시집가면 네가 네 화에 네가 네 까탈에 예민함에 시집은 잘 못 살 거야. 신경 안 써요. 생각도 아직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인생이 가장 중요하니까 또 본인 스스로가 내 자리 보들면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그냥 혼자 조금 돌아. 그리고 마무리 짓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래서 하다못해 교사가 되더라도 그게 뭐 초등학생이가 됐고 뭐가 됐건 너무 이상해지지 마. 뭐부터 시작을 하고 늦었다 지금.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도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 귀신바람도 아니고 몸바람도 아니야. 그렇지만 작년부터 삼재가 들어왔어. 작년에도 봐봐 조금만 내가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조금만 그랬을 것 같으면 너 벌써 학생 됐어. 응? 공부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파인을 아직 안 내렸는데 그 공부의 문이 가다 네가 잠시 내려. 알겠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꿈을 위해서 두들겼으면 좋겠어. 늦었지만 괜찮다라고 하셔. 그렇지만 빨리 바꿔. 내가 여기면 막 생각해서 하나만 꽂히지 말고 밑으로 갔을 때 어떤 길을 찾으려고 일단 스타트부터 들어가자 이 소리야. 저 문을 못 열고 갔는데 어떻게 너가 너 직장을 갖고 저 뭐가 될까요? 그치? 이거 문을 아직 안 열었잖아. 그러니 공부의 길을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월 달에 가요? 아 가는 것보다 지금 코로나랑 원래 가려고 했던 학교가 엎어져가지고 다른 길을 찾고 있는데 국내에서 할 수 있는 1년 과정 일단 유학을 가려면 좀 교육 과정이 달라가지고 예비 과정을 들어야 돼요. 진행해. 올해 펼쳐진 문제가 내년, 내후년으로. 네, 근데 그게 펼쳐져.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야 하는 거라서 그럼 1년 과정이면
내년 후반기 안쪽으로는 뭔가 갈 수 있는 길이 문을 네가 준비를 한 거 아니야? 네, 내년 9월까 그러니까. 내년 9월에 입학되도록 된 거 아니야? 네. 그럼 가. 내년 후반기를 넘기고 후년에 가면 안 된다고. 9월까지 이제 괜찮아. 괜찮은 거죠? 괜찮아. 그래서 힘내. 그리고 두 배로 해. 어디 들어가서 막 이렇게 지금 놀 시간 없어. 막말 있던 남자친구랑도 헤어져야 되는 판국이야. 내가 지금 어떻게든 살으려며. 응? 자, 이름 석자 귀하게 해주셨다. 뒤에서 뒷바라지 서포트 해주신단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운이 없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인생 공부? 이 다음에 할 거 지금 했구나. 그럼 지금 내가 성숙해졌구나. 조바심 느끼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 이상, 용사장님!